안녕. 만나서 반가워. 많이 힘들지? 많이 힘들 거야. 괴롭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거 알고 있어. 당연하지. 나도 솔직히 힘든데, 힘들어도 얘기를 털어놓고 싶을 때가 없잖아. 맞아. 누구나 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하지만 얘기를 털어놓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 친구가 있으면 친구한테 얘기할 수 있고, 가족 있으면 가족한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친구나 가족조차 없는 사람들은 혼자잖아.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무도 없으니까 털어놓을 데가 없다는 게 마땅치가 않잖아. 혼자서 끙끙 앓아야 되고. 맞지? 이제 혼자서 끙끙 앓지 마. 들어줄 테니까 당장 얘기할 필요는 없어. 얘기하고 싶을 때 천천히 말하면 돼.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 그렇다고 그거를 겉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어. 담아둬야 될 때는 담아둬야 되고, 이거를 미워야 할 때는 당연히 미워져야 되고, 그런 거. 맞아. 마치 뭔가 채우고 비울 때는 비우고, 그런 것처럼. 다들 많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알아.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겨내려고 다 같이. 맞아. 힘을 내고 있잖아. 비록 지금은 많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프더라도 분명 이거를 이겨내고 나면 그치 분명 좋은 날이 분명 올 거라고 난 믿어. 그게 언제가 될지 몰라도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어. 누구나 다 같은 건 아니니까. 빨리 올 수도 있지만 늦게 올 수도 있고. 노력을 하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겠지. 지금도 노력 많이 하고 있잖아. 분명 그때 너한테도 모두한테도 좋은 일이 올 거라고 난 믿어. 그렇다니까. 넌 정말 멋져. 넌 정말 예쁘고, 난 정말 재밌어.
나 듣고 싶은 말은 있을 거 아니야. 다들 듣고 싶은 말이 다 다르니까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될지 모르겠어. 어떤 사람은 이제 그치 응원하는 식으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널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전부 다 같은 말은 의미가 없으니까. 맞아.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듯이 사람들도 제가 아까 다 다르잖아. 어떤 사람은 이런 성향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성향,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성향. 각각의 성향도 다 다르다시피. 맞아. 다들 많이 힘내서 응원하고 있는 게 제일 많은 것 같아. 넌할수 있어. 비록 지금은 힘이 들지 몰라도 분명 할수 있다고 믿어. 오케이? 정말 멋졌어. 진짜 잘했어. 앞으로도 이렇게 열심히 꾸준히 노력하게 되면 분명 잘될 거라 믿어. 맞아. 많이 힘들고 외로워하지 말고. 알았지? 나한테 얘기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얘기하러 와요. 난 항상 옆에 있을 거니까. 늘 같은 자리에. 그래. 누구나 한 명쯤은 내 얘기를 들어주는 친구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다들 많이 힘든 거 나도 알아. 나도 많이 힘들고 괴롭고 슬퍼.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낼 수는 없잖아. 내가 딴 사람한테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은 그걸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쁠 거고 많이 힘들 거고 괴로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말할 때는 조심조심.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이런 속담처럼. 맞아. 오는 말이 고우면 가는 말도 곱다는 얘기지. 쉽게 말해서 상대방한테 기분 좋은 얘기를 하면 나 역시도 상대방한테 기분 좋은 얘기를 듣는다. 뭐 그런 뜻이겠지? 아마. 맞아. 내가 상대한테 기분 나쁘게 얘기하면은 상대 역시 나한테도 기분 나쁘게 얘기할 수 있고 말을 못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항상 얘기할 때는 상처 주지 않게 조심해서 말하는 게 좋을 거야. 이 사람한테 내가 실수로 잘못 얘기하기도 하면은 이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는 조금 알아줬으면 해. 맞아. 마음이 연약하거나 조금 어리면은 아니잖아. 사소한 말 한마디라도 그게 상처가 될수 있다는 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걸 알아. 그렇지만 너무 불만이 많다고 그걸 밖으로 표출하고 엉뚱한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어.
맞아. 비록 지금은 내가 이 사람한테 말을 하지 못하겠지만, 언젠가 이 사람이 먼저 나한테 와서 말을 걸어줄 수도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힘내고. 알지? 언제나 화이팅이야. 모두들 분명 행운이 올 거라 믿거든. 그게 언제가 될진 몰라도 언젠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질 수도 있고 없어질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때가 되면은 다 같이 모여서 즐기면서 아마 행복한 그런 한 해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비록 지금은 그렇지 못한 삶을 다들 살고 있잖아. 많이 힘들고 괴롭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럴수록 좀더 힘내고 이거를 이겨낼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럼 분명 나 자신한테도 모두한테도 이거를 이겨낼 수 있을 거라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아마 하게 될지 모르겠어. 항상 긍정적으로만 살수 있는 건 아니잖아.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화가 날 수도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잖아. 맞아.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간혹, 그치? 잘못된 경우가 간혹 있잖아. 그럴 때는 이 사람은 너무 탓하면 안 되고, 이 사람한테 이제 그냥 뭐, 위로 정도? 괜찮냐고. 누구나 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아프고 괴로워하지 말라고. 이런 말만 해줘도 아무래도 조금이나마 위로나 위안을 받지 않을까 싶어. 지금은 느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천천히 느려도 뭐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면은 분명 잘될 거라고 믿거든. 무조건 빨리 간다고 해서 다 좋은 거는 아니야. 신중하게. 맞아,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놓으라고 하잖아.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 이런 말도 있고 그러잖아. 신중하게 본인이 선택만 잘해서 앞으로 쭉 나아가면 언젠가는 그 노력이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어. 그렇다니까. 너 자신을 한번 믿었으면 좋겠어. 너 자신을 믿지 못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힘들겠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고 믿으면은 분명히 이제 분명히 그 믿음이 아무래도 확신이 서는 순간이 있을 거야. 분명 그 확신이 서면은 너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알게 될 거야. 맞아. 비록 지금 너는 많이 힘들고 가진 게 없을 거 아니야.
누구나 다 가진, 그치, 누구나 다 뭔가를 가지고 시작하진 않잖아. 어떻게 보면은, 뭔가 다 희생하고, 뭔가 어쨌든 내려놓고 시작을 하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게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조금이나마 내려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 거겠지. 다들 가지고 있는 거 자체 내려놓는 게 힘들 거야, 아마. 누구나 다 힘들 거고. 그게 좀, 그치, 이제 필요한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 맞아,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필요하다고 해서 이거는 가지고 시작하진 않을 거야.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면 되잖아. 비록 지금 네가 늦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늦다고 해서, 늦는다고 해서 뒤처지는 건 아니야. 뒤처질 수는 있겠지만, 늦어도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 분명, 그치, 어느새 다른 사람들하고 동등한 위치에 서 있을 수도 있고, 그것보다 앞질러 갈 수도 있겠지. 모두들 많이 힘든 시기인 거 알아. 지금도 그렇고. 다들 이제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제대로 하고, 이제 손소독이라든지, 뭐 방역수칙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만 잘 지켜도, 분명 이거는 이 바이러스 자체를 이겨낼 거라고 확실히 믿거든. 지금은 좀 불편할지 몰라. 우리가 작년부터 해서 지금 이번 년까지 불편한 생활을 1년 가까이, 1년 넘게 해왔어. 1년 넘게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대로 된 이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하고 남한테 피해주고 이런 분들이 아마 조금이나마 계실 거야. 나 혼자만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모두들 다 같이, 지금 어려운 데니까 다 같이 이제 힘내자고 하는 거잖아. 다 같이 힘낼 수 있게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조금 다 조금 자신이 스스로 좀 반성을 한다든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더 이제 돈득하게, 그치, 돈득하게 이제 이겨내는 게 우리의 이제 그런 마음이잖아. 쉽게 말해서 우리의 마음은 비록 다 다르겠지만 어떤 걸 어떻게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로 이어진 경우가 한번 있어. 하나로 이어진 경우가 있잖아. 그럴 때는, 아, 이 사람도 나랑 같이 지금 많이 힘들지만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구나. 그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으면 좋겠어. 어려운 때일수록 다들 이제 이겨낸 거 기억나? 우리보다 앞에 살았던 선조분들이라든지,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있잖아. 그리고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고. 맞아. 그런 분들 대부분 다 어려운 시기를 이제 이기면서 이 자리까지 온 거잖아. 그런 분들의 뜻을 조금이나마 이어받아서 우리도 이제 이거를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비록 지금은 내가, 그치, 돕고 싶어도 힘이 약할지 몰라도 혼자서는 약하지만 다 같이 모이면 강해진다는 것을 모두들 기억했으면 좋겠어.
더욱 더 지금도 그렇고 모두들 많이 힘내시고 괴로운 것도 알아요. 하지만 이 시기를 분명 극복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 모두들 힘내시고 아프지 마시고 다들 코로나 방역수칙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손소독제라든지 손을 깨끗이 자주 씻으시고 또 환기를 잘 해주셨으면 어려운 때일수록 다들 힘 많이 내시고 저의 응원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